동네역에서 위쪽으로 지금 외곽순환도로 교가 보이고 있고요. 오른쪽으로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. 왼쪽으로 이제 인천병원이라고. 상당히 큰 병원이 있죠, 인천에서. 여기가 이제 혼선 이런 것이 외곽 고속도로 속도와 밑에는 이제 60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속도를 냈다는 영상에 찍히는 거. 내비만 믿어서는 안 되죠. 조심해야 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로 이 도로. 영동고속도로하고 서해안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런 도로입니다. 꽤 복잡한 도로. 전방에 과속 위험 지역이고 안전 속도는 시속 70km.